세 번째 시하드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페이지 보시는데 앞서 시간에 우린 도시군 관리 계획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여섯 가지인데 이러한 것들을 지정 변경함으로써 도시 개발 정비 보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 계획이라는 것 파악하시고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게 되는데 이 특광 시군 중에 인접한 특광 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특별히 위반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상위 계획인 광역 도시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이 존재한다면 그에 부합해야 되고 조속히란 말 보게 되면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란 말 보게 되면 차등하여 위반하여야 한다. 차등이란 말 보게 되면 위반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 함께란 말 보게 되면 임의 사항이라는 것 각각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는 행정청인데 비행정청의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대상은 기지산대입니다. 비행정청은 위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시장 군수에게 위반할 수 있는데 기에 해당되게 되면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의 경우는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 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제한 시에는 그 단위 면적은 만 이상, 3만 미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원칙적인 지정 제한 대상은 자계생입니다. 자연녹지적,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 포함시킬 수 있는데 생산녹지역이나 보전녹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대상 아니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하게 되면 그곳에는 공장과 유통단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상공의 경우는 당연히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녹관농자 중에 자계생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지정 제한 대상 용도 지역이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한번 제한하게 되면 처리기간은 45일,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은 임의 사항이라는 것 파악하시는 게 제한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파악하시고 그에 관한 특징 중에 절차 생략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셨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위반 결정 시에 필요한 기조사, 공람 절차, 협의 심의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기초조사와 관련되어서는 환경성 검토 포함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토제 존재했습니다. 대타시비 나도회에 해당되게 되면 기초조사 등의 공통된 생략 사유라는 것 기억하시고 토지 적성평가는 잘 몰랐을 때 하는데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결정된 곳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때는 개발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없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효과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으로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는 위반권자,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따라 이제 우리는 국토계획법의 하나하나를 살펴나가시는데 첫 번째 보시는 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여기 용도 지역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또는 세종시라는 도시에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은 항상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우리의 학습 대상은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나가는 게 학습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20페이지의 용도 지역과 관련된 사항으로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살펴주시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서울은 인구 1000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옛날 인구 800만이 거주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에 농림지역이 있긴 있었습니다. 대신 지금 서울에는 관농자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비도시역 전혀 없고 그리고 서울에는 공업지역 중에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서울의 공업지역은 죄다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연희동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상도동과 동교동에 전직 대통령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그곳이 주택가였는데 지금은 뉴타운 사업하거나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뀐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있으시면 연희동 가셔가지고 두 분 돌아가실 때까지 한번 기다리는 것도 방법인데 막말로 서울에는 지금 전용 주거지역이 몇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녹지지역은 자연 녹지지역만 존재하고 생산 녹지지역이나 보전 녹지지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을 지나가게 되는 한강이 있다고 하면 그 한강 일대가 서울에는 자연 녹지지역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한강이라고 하면 걔는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팔당댐이 서울의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 팔당댐 이북의 한강은 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에 대해서도 용도 지역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고 파악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남산이나 관악산, 북한산이 있거든요. 걔들 다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일단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는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전국의 200여 도시에는 자신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지정하게 되는지 대상에 관한 내용을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현재 용도 지역은 법령에 따라 다양한 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도시적으로 개발 사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각각 지정하게 되는데 여기 농림 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위한 땅입니다. 여기 용도 지역제는 1962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용도 지역에 관한 개념이 등장했고 1972년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 비도시역에 대한 토지 용도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합해서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저 도시역과 비도시역에 관한 개념을 각각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60년대나 70년대 대한민국은 산업국가였습니까? 농업국가였겠습니까?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땅이 농림지역인데 이쪽은 농업, 임업과 관련된 생산 용도라고 파악해놓습니다.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경관이 소리하는 곳을 말하는데 우리 가끔 TV에 대한민국 명승지라 해서 자연경관이 참 우수한 곳을 TV에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그곳에는 도로 제대로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도로 없겠습니까? 도로 없습니다. 도로 있으면 용도지역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이 그렇게 보존될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시험 합격하시게 되면 그때가 가을이 시작되고 단풍철이거든요. 합격하고 가면 참 기분 좋은데 떨어져서 가면 단풍빛이 핏빛으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든 합격하시기 위해서는 민법 해독수가 15해독 이상은 무조건 갖추셔야 됩니다. 만약 25해독 정도 되신다고 하면 아마 민법에서 70, 80 정도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학개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여튼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독하기 위해서는 책 내용 전체 읽어온다는 것은 그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냥 목차만 보고 건너뛰시는 게 필요하고 내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마다 틀리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걸 모의고사에서 확인하셨다고 하면 기본서든 요약집에든 표시하셔가지고 그 표시되어 있는 부분 두 번 이상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정독해서 그 부분만 내 걸로 좀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자주 한번 한 바퀴 돌리시게 된다고 하면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앞뒤 체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공부하시는데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1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회독소가 많은 게 필요하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차는 만만하시죠. 2차는 정 안 되면 5, 6, 7이라는 작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사법에서는 어떻게든 잘 하셔가지고 30문제 이상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80 정도 나오신다고 하면 나머지는 대충 하더라도 쉽게 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상세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관농자의 경우는 사람 거의 안 살거든요. 그리고 사람 많이 살게 된다면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지역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반면 도시지역은 이곳보다는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주상공농으로 또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주거지역은 주택 만드는 곳, 상업지역은 상가 만드는 곳입니다. 주택과 상가를 동시에 만드는 것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중복증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으로서 20페이지에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는 대상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찾으셨죠? 전일준입니다. 그 중에 전용주거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여기 전용주거지역에는 1종, 2종 단독택, 공동택이란 말이 있고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란 말과 일반주거지역은 1, 2, 3종 저층주택, 중층주택, 중고층주택이란 말 나오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지역은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되어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란 말 쓰게 되면 얘는 전용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은 연희동에 저녁 7시 이후에는 돌아다니는 사람 거의 없으시거든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7시 이후 조용한 주택가라고 하면 그게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전용 주거지역이고 아파트 단지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곳은 밤 늦은 시간에도 편의점에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다양하게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기 편리한 곳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로 달리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주택가이거나 앞으로 그런 곳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일 때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주거지역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독택 중심이라면 1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공동택 중심이라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저층주택, 저층주택이라면 보통 4층 이하를 말하거든요. 그 4층 이하 빌라라 불리는 다세주택 많이 들어서는 곳이 있다면 걔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중층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15층 이하를 말합니다. 그래서 15층 이하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25층에서 35층짜리 아파트가 세워지는 곳이 있다면 걔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서울에 재건축으로 이야기 나오는 대지동 음마아파트라고 하면 걔가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3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 형태에 따라 용도지역 구분하는 것 가능하고 지금 당장 안 하지만 미래 그렇게 개발할 목적으로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구분할 때 전용주거지역의 경우는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봤을 때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기본 설명이고 그런 환경을
만들 장소가 있다고 하면 전용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며 단독택 중심으로 개발하면 1종, 공동택 중심으로 개발하면 2종. 그래서 서울 연희동이 그런 대표적인 대상이라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대통령 들어가시면 계속 전용 주거지역이겠습니까? 서울의 주택 엄청 부족하거든요. 아마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대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면 참 좋은데 그냥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층수에 따라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층이란 말 쓰게 되면 1층, 중층이란 말 쓰게 되면 2층, 중고층, 그냥 고층이 아니라 중고층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각각 구분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 네 개를 묶어놓습니다. 중심상업지역부터 근린상업지역까지 묶어놓으시면 현재 상업지역은 중, 1, 6은입니다. 그래서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1, 6근으로 구분해놓습니다. 그중에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인데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면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면 종로, 명동, 강남역 일대 그리고 여의도 일대거든요. 그러한 곳이 대표적인 중심 상업 지역이 되게 됩니다. 향후 10년 뒤에는 용산이 중심 상업적으로 아마 도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중심 상업 지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여기 유통 상업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유통 기능 증진이라는 말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거나 시장이 들어선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대표적인 유통 상업 지역이 되게 됩니다. 서울 이야기 들어서 또 죄송한데 서울에 동네마다 작은 시장이 대형 유통센터 때문에 없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그 없어지는 시장 자리 있다고 하면 걔는 유통상업지역으로서 용도지역은 유통상업지역에서 주거지로 바뀌겠습니까? 일반상업지로 바뀌겠습니까? 용도지역은 항상 좋은 쪽으로 바뀌지 용적률 낮은 쪽으로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아예 없으시면 가장 좋은 투자처입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드렸나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용산에 청가물시장이 있었거든요. 용산 아시는 분도 있고 그게 전자랜드로 바뀌었는데 전자랜드로 바뀌었다고 하면 얘는 일반상업적으로 승격된 겁니다. 그래서 시장 중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투자처가 아닌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드렸지만 유통기능 증진, 터미널이나 또는 시장 있는 곳이 유통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인데 우리 주변에 이마트 만들어진 곳 있죠. 제가 대표적인 근린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중일, 유군이라는 말로 대신한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사셨죠. 여기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그래서 이 공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마찬가지로 전일준인데 전용공업지역에는 공해성공업, 중화공업이라는 말 보게 되면 전용공업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국가산업단지라 해서 울산이나 그런 곳에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게 되면 중화공장 들어서게 되거든요. 걔가 대표적인 전용 공업 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최근 군산 김제에 걸쳐 3만 건 간척 사업하고 있는데 그 간척지가 전용 공업 지역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일반 공업 지역의 지정 대상인데 일반 공업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설명에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 저해하지 않는다 이 말 봤을 때 일반 공업 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파악해 놓으시고 경공업이라는 말 보게 되면 걔가 준공업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중화공업이란 말과 경공업 구분하시면서 전용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구분하시고 환경 저해하지 않는 이 말 보게 되면 일반공업지역의 지정 대상이다. 그래서 내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일 때 현재 토지 상황과 미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할 대상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것 파악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주상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조례 찾으셨죠? 얘가 올해 개정되었거든요. 얘를 꼭 한번 봐놓으셔야 됩니다. 시도시장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시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시도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조례 추천했습니다.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세분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을 주거지역부터 녹지적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는데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로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상공 그래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그 1, 2, 3종 외 4종, 5종 일반 주거지역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 조례로 추가해서 세분할 수 있는데 막말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곳인데 4종 일반 주거지역 지정하면서 고층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는 곳을 조례로 신설할 수 있고요.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5종 일반 주거지역 지정하면서 초고층 주택 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기 위한 용도지역을 조례로 추가 세분하게 되면 그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는 법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양분하게 됩니다. 중앙에서 만든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그러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 만들게 되면 이제 사법부와 행정부가 남아있거든요. 행정부에서도 법률 만들 수 있거든요.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고 대통령이 만든 명령이라면 시행령, 장관 명령이라면 시행 규칙이 됩니다. 반면 지방에서 만든 법은 조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도시역에 해당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법령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외 추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그러면 이 법령이 정해진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로 저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조례로 세분된 용도지역 4종 일반 주거지역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각 시도 대도시마다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조례로 신설했다고 하면 추가했다면 그것을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조례로 추가 세분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은 그걸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조례를 만든 것은 지방자치단체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지도의사 대도시장만 조례로 추가 세분한 여기 없는 4종 일반 주거지역, 5종 일반 주거지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추가 세분한 용도 지역은 누가?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조례로 세분한 것을, 조례로 세분한 것을 실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정 방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그러면 원칙적인 용도 지역 지정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결정권자가 용도지역 지정명령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조례로 세분된 조례 세분된 용도지역은 누구만? 지도이사 대도시장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하는 것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목적을 세분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조리할 수 있는데, 조리할 수 있는데 그걸 지정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것 반호수입니다. 얘가 올해 개정되었기 때문에 꼭 한번 반호셔야 됩니다. 사실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는데 항상 시험에 내게 되면 대상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을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행위 제한과 관련된 내용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지만 올해 절차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어디만?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여기에 계획관리지역 들어가 있거나 생산관리지역 들어가 있으면 걔는 조례로 추가 세분할 용도지역 아니죠. 도시역에 해당되는 주, 상, 공, 녹 이곳만 조례로 추가 세분할 수 있다. 개정된 사항을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첫 번째 우리 학습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지정 절차 세셨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대도시장을 우리는 이반권자랍니까? 결정권자랍니까? 결정권자이죠. 예,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2번 예외 찾았습니다. 기역 공유수면 매립 찾으셨는데 가로 속에 바다만 바다인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용과 같으면 추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입안부터 없이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 준공인가일부터 준공인가일 추웠습니다.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그냥 보십니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도시지역 추정했습니다.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하며 4번입니다. 이 경우 관계 특광시군은 그 사실치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외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주시는데 우리 용도지역과 관련된 학습 목표는 항상 대상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용도지역을 보게 되면 중복 지정한다 못한다. 중복 지정 못한다. 그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으시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고 고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반 결정 고시란 말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예외는 결정권자가 다릅니다. 조례로 도시지역을 추가 세분했다고 하면 그때 결정한 자는 국장 빠진다라는 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조례는 지방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추가 세분한 용도지역은 누구만? 국장 뺀 시도지사 대도시장 지방 자치단체만 결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건 파악해 놓으시고 두 번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서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는지 전부 생략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방금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결정 절차 없이 준공인갈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해야 된다. 이걸 하나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차를 전부 생략하는지 일부 생략하는지를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공유수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청댐이나 한강은 용도지역 지정되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육지에 속해 있는 공유수면은 용도지역이 모두 정해져 있는 반면 바다는 용도지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공유수면 매립, 간척사업이라는 걸 보게 되면 땅에 연접해서 바다를 매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매립구역은 현재 용도지역이
없는 상태이고 이 매립구역은 땅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미 용도지역이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립구역에 붙어있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과 이 매립구역이 같거나 서로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여기 공유수면 매립하게 되었을 때 용도지역 없는 바다인 경우에만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과 관련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지 하천이나 저수지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천의 저수지의 경우는 이미 용도적 있는 상태라는 것을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가끔 변홍사 짓기 위해 저수지 만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수지라고 하면 보통 농림지역입니다. 걔는 용도지역이 있는 상태이고 어디에만? 바다의 경우에만 용도지역이 미정인 상태인데 특별히 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또는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구역이 하나는 도시지역에 하나는 농림지역에 걸쳐있다고 하면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위반 결정 절차에 생략 없이 원칙에 따라 새로 매립된 곳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농업용으로 매립하게 되었는데 이곳이 도시지역에 붙어있다고 하면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매립구역은 경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 생략한다, 생략하지 않는다. 생략하지 않습니다. 반면 저 공유선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같은 때 그래서 농업용지로 매립했는데 바로 옆에 땅도 농림지역인 경우 있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경계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결정 없이 매립구역에 대한 준공 인가 이래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본다란 말을 자주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 본다는 민법에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과 법정관계를 동시에 다루는 법이고 우리 사법은 공법은 법적관계에 대해서만 따지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 사실관계 중에 우리 예전에 네팔에 봉사로 활동하셨던 교사들이 산사태에 매몰되어서 돌아오지 못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처럼 큰 사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연락 두절이라고 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간주란 말과 추정이란 말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법원 판사로부터 실종 선고에 관한 재판 절차가 모두 지났다고 하면 법원 판사는 가장 객관적인 제3자이거든요. 그 객관적인 제3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때는 간주. 법원 판사가 실종 선고하기 전 상태라고 하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만 사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정이고 반면 법원 판사의 실종 선고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면 그때는 간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개연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추정 간주가 되는데 여기 법적 문제와 관련되어 미성년자 현재 민법에서는 19세를 성년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9세 미만인 자가 결혼하게 되면 사적관계에서는 성년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년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에는 사실관계 다르지 않고 오직 법적 문제만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공유소면 매립이라면 도제 형질 변경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국토계획법과 비교하면 일반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입니다. 일반법 먼저 적용한다, 특별법 우선 적용한다. 특별법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그 공유수면 매립법에 따라 매립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으면 뭐가 된다? 준공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준공인가 받았다고 하면 그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주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번 시험에 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다인 공유설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목적이 같으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고시자 들어가면 틀립니다. 뭐만?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의사 표시를 토대로 해서 법률 행위와 준 법률 행위를 구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정이나 또는 인가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 표현합니다. 반면 고시, 공람시켜주는 것은 의사표시가 가미되었다. 의사표시 없는 상태이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공유수면 매립법에서 매립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을 때 그 법에서는 준공인가까지만 해주거든요. 그러면 같은 절차까지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만?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공유소면 매립법에서 고시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지정 변경되면 뭐도 해줘야 된다? 이 법에서는 결정 다음에 고시까지. 그래서 고시는 공유소면 매립법에서 진행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특광시군이 따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바다인 공유선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 들어가면 그 집은 틀리다는 것만 명확하게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사항을 다시 하나 봐주시는데 우리가 이것 하나 이해해 주십니다. 송도 신도시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걔는 상업지역이다, 주택가이다. 잘 모른다. 그냥 주택과 상업이 혼재된 곳이다. 죄송한 공장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송도 신도시가 만들어진 간척사업지가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연접해 있다고 하면 상업지역에 연접해 있다고 하면 셋 다 도시지역에 생각하시지만 얘와 얘는 성격 같다 다르다. 그래서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세분된 용도지역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나번 보시게 되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 말한다. 이해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간접사업하게 되었을 때 공유소 매립사업하게 되었을 때 주거지역 중심으로 상업지역 중심으로 개발했는데 바로 인접한 곳이 같은 도시지역이지만 공업지역이었다면 산업단지 조성되었다고 하면 이때는 절차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나하나 입안하고 결정 고시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아, 주거지역과 상업,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중복지정할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경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절차 생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지정 의제 사셨죠. 얘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동그라미 가 도시적 의제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부터 본다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고시 줄쳐 놓습니다. 그런데 한 줄 위에 보니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 고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뭐까지 했습니까? 고시까지 했다고 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어디까지?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 공유수면 매립법에서는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만 둘 뿐 고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유선 매립과 관련되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지정 목적이 같다면 준공인가일 날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까지만 의지할 뿐 고지는 따로 해야 된다는 점 파악하시고 여기 니언번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지정 고시까지 했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의제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1, 2번 그냥 보십니다. 항만구역으로 또는 어항구역으로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리고 3번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찾으셨죠. 그리고 4번 택지개발지구 5번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가로속에 수력발전소 제외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외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세 번째 예외와 관련되어서는 다른 법령상 지정 고시된 것으로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비도시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의제되는 경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비도시역은 바로 관리적, 운영적, 자연환경 보전적인데 그 비도시역의 다른 법령에 따라 특별한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 고시되면 그 순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엇으로?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중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이 바로 전산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친구 이름 하나 기억하시는데 그 친구 이름은 전산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전원개발사업구역 얘는 발전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산은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를 약칭해서 산단이라 표현하는데 이 산단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옛날에 지방산업단지란 개념이 있었는데 그 지방이 서울과 비교되는 개념에 대해서 일반으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산업단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전산택의 택은 택지 개발 지구로서 아파트 개발하기 위해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원개발 사업구역은 발전소 만드는 곳인데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 발전소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종전에 관농자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발전소 만드는 것 된다 안 된다. 관농자의 교는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발전소 같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비도시역인 관농자를 도시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이제 개발 용도로 바뀌었을 때 발전소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도시역에서 도시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할 때 기초조사만 몇 년 걸린다? 1년 6개월 걸립니다. 기초조사에는 환경성 검토 실시하기 때문에 기초조사만 1년 6개월 걸리고 나머지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추가로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2년 잡고 이후에 개발 용도인 도시로 바꾼 상태에서 발전소 만들고 자는데 그 공사 한 5년 걸리거든요. 만약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면 우리 MB 때 아랍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했다고 한번 신문에 광고한 적 있지 않습니까? 아직 공사 중입니다. 10년 가까이 됐는데 불구하고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가동했다는 소식 안 들립니다. 그러면 또 용도지역 바꾸고 2년 바꾸고 또다시 5년, 10년 정도 시간 걸려야만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당장 전기 필요한데 10년 뒤에나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속하게 발전소 건설할 수 있도록 비도시역에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발전소 만들 수 있는 무엇으로 도시역으로 바뀐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판교에는
도시 첨단산업단지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이야기 듣게 된다면 걔는 도시 첨단산업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곳에 포함되지 않는 게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는 농안계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간으로서 이 농공단지는 도시로 이체되지 않습니다. 왜? 농업인을 위한 곳으로 농공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그냥 그 용도지역이지 도시로 바뀌는 것 아니다. 그걸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농림지 한가운데 농공단지 지정되더라도 도시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 지구는 아파트 건설의 용지이거든요. 하나 이해만 해주십니다. 가끔 농림지역에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이 농림지역에는 한 20년, 30년 농사만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자제분이 대학 입학했다고 등록금 마련하고자 농지를 팔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토지용 계획 확인서 보니 이분이 30년 동안 농사 짓는 농지도 알고 있었는데 토지용 계획 한 켠에 택지 개발 지구라고 적혀 있으면 그 땅은 농림지역이다? 도시역의 가치를 가진 곳이다. 그런 상황에서 하게 되면 나는 솔직하게 그분에게 이거 도시역이니까 평당 5만 원, 10만 원에 팔 땅이 아니다. 친절히 알려준다. 꿀꺽한다.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아파트에 매매, 임대만 할 것이 아니라 땅을 한 번씩은 건들 필요 있으시거든요. 예, 사고 나면 크게 나니까 안 하는 것도 마음 편하시죠. 알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에 처한다고 하면 그때는 솔직할 것인지 한복 챙기고 뜰 것인지 두 시간을 챙기셔야 됩니다. 한 건 하면 동네 소문 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시면 여기 전산택이 지정되게 되면 현재 비도시가 아닌 다른 용도지로 성격 바뀐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주신 이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산택은 비도시역에서 도시로 바뀌는 특별한 절차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만구역, 어항구역 함께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땅과 바다가 서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항만구역이라고 하면 화물선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말하고 어항구역이라고 하면 고깃배가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말하는데 그 항구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땅에 만들겠습니까? 바다에 만들겠습니까? 바다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공유 수면인데 바다인 공유 수면은 용도적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저 바다를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 있다 없다? 얘는 시험용이지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바뀌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다만 이 바다에 부두 만들기 위한 개발 용지 그게 항만구 어항구역인데 얘가 도시역에 붙어 있으면 도시에 연접해 있는 경우라면 저 바다는 무엇으로? 부두 만들기 위한 개발 용지인 도시역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부동산 가치 변화와는 전혀 관계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만구역 어항구역 보게 되면 공유수면이 도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유수면 앞에는 항상 뭐 놔야 된다? 도시지역. 그래서 공유수면 앞에 도시지역이란 말 보게 되면 그 주면 맞는데 그 도시역 대신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붙어있으면 도시역 이제되는 것 아니죠. 그래서 항상 공유수면 앞에는 뭐 보자? 도시지역이란 말 봤을 때 공유수면이 바다가 도시역으로 변경 의제된다라는 것 이해되시겠습니까? 바다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얘는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시는 이해되신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풀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완료 동그라미 하시고 제외한다 추천했습니다.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환원 출처 뒀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은 여기 전산택에 해당되게 되면 발전소 만드는 사업,
산업단지 개발하는 사업, 택지 개발 사업 각각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개발 사업은 영원히 이루어진다.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산택이 해제되게 되면 두 가지 이유로 해제되게 됩니다. 개발 사업이 전부 제대로 완료되어 해제되는 것과 미완성 상태에서 돈이 없어 해제되는 경우 있거든요. 개발 사업하고자 한다면 돈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완공되었다고 하면 농림지역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위되고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아파트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종전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돌아간다? 그냥 도시지역이다. 그냥 도시지역입니다. 반면 미완 상태에서 해제된다고 하면 그때는 개발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때는 종전 용도지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환원에 관한 문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된 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 말 보게 되면 틀립니다. 그래서 완료되어 해제되었다. 이 말 보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문제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지문이 한두 줄이면 한번 읽어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얘가 세 줄, 네 줄이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를 놓치고 속아서 틀리는 경우가 생기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하셨을 때 완료란 말 보고 해제되었다는 말 보게 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없다. 그걸 파악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나 다 묶어놓습니다. 나 다 묶어놓습니다. 농림지역 의제 찾으셨죠?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구이된 지역, 농업진흥지역부터 고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농림지역으로 결정구이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답은 관리지역 산림중에 산림추정소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구이된 지역, 보전산지부터 고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위된 것으로 본다. 예, 이제 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5분이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얘는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변경되거나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저 관리지역의 농중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우리 절대농지란 말과 상대농지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절대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여기 관리지역의 농지라고 하면 농업 생산량이 많은 곳이겠습니까? 적은 곳이겠습니까? 관리지역의 농지는 농업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관리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지역의 농지에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온실 만들거나 또는 관계 소유 시설을 정비하게 된다고 하면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든 시도의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해버립니다. 그러면 시도의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게 되면 그 순간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지하는데 이 관리지역일 때 땅값이 평당 10만 원이라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림지역은 땅값이 한 5만 원이거든요. 반토막 나는 일을 나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관리지역에 속해 있는 농경지역이 있다면 그냥 자연대로 내버려 둬야 되지 이걸 손대는 것은 빨리 법원 가셔가지고 피성령 후견 선고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관리지역의 산림 중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민둥산이었는데 그곳에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심으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 산에 나무를 심는 순간 지나가던 산림청장이 그곳을 보전산지로 지정 고시하게 되면 이 보전산지는 소나무가 많은 산이 있다면 공익용 산지라고요.
잣나무나 밤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임업용 산지라고 합니다. 만약 첫 번째 기호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두 번째 기호는 농림지역으로 지정 구이 되는데 우리 시험범위에 산지관리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지만 나는 산에 나무가 없을 때 너무 헐벗었다고 해서 나무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저 나쁜 이야기 가르치고 있죠. 뭐라도 잘 심어야 되는데 대신 땅값은 이때는 4분의 1 소각 납니다. 산지는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산지인데 보전산지로 지정되게 되면 묘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도 부모님 묘를 산에 모시지 못하고 농경지에 모셨다고 해서 갑자기 농지법 위반으로 죄송하다는 사과 이야기 한번 하셨는데 산에 관리지역에 속한 산이라고 하면 그냥 자연대로 내버려 둬야 되지 함부로 쓴다면 된다 안 된다 마음이 아프시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이해하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시면 됩니다.